일단은 소감으로 좀 얼떨떨하고요. 그리고 좀 약간 팀원들이나 감독 코치님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약간 일단 첫 번째로는 담원을 좀 분석해 주신 부분이랑 그리고 뱀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편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오늘 가장 큰 얘기는 일단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앞선 이번 경기 져도 되니까 다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자, 팬들을 실망시키지 말자,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를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피드백적으로. 그렇죠. 패배가 많으면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번 경기 다음부터 반등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담원이 강팀이기도 했고 서로들 다들 쫄기도 했거든요. 실제로 담원한테.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쫄지 말라고. 딱히 준비를 했다기보단 제 머릿속에 있는 그냥 많은 동선들 중에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데이터가 쌓이잖아요. 데이터가 쌓일 때 이땐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이땐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계속 실행해 보면서 하는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잘 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그걸 인터뷰 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LCK 돌아와서 첫 승해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도 이렇게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계속 다들 너무 밝고 서로 챙겨주려 하는 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태원이는 많이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미드 라이너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약간 신인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많이 이끌어주고 싶어요. 피드백을 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너희가 그냥 큰 실수 안 하려고 한 게 되게 장하고 약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약간 그냥 쫄지 말자. 우리가 굳이 뭐 저런 거에 그럴 필요도 없고 한타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랑 그리고 막 탑 쪽 오히려 주도권 없으니까 요거랑 같이 뭐 세게 좀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알리가 먼저 뒤로 돌기가 돼 있었고 이제 막 미드도 우리가 먼저 밀고 내려간다. 얘네 쇼부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당연하게 인정했어요. 그냥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 맞았고 당연히 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랬으니까. 근데 그 생각이에요. 그냥 어차피 다 어차피 저한테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냥 제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그 기대는 바뀌는 거니까 천천히 바꿔가고 싶어요. 팀 분위기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서로들 근데 좀 더 약간 바꿔보자, 우리 방식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는데 D가 없는 선수들이라 했잖아요. 그냥 항상 그냥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항상 그냥 어차피 이제 솔직히 말해서 뒤에 낭떠러지 있고 이 뒤로 더 밀려봤자 답도 없다. 그냥 앞으로 뚫고 나가자 이 생각으로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. 요즘 오히려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번 1년이 제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게이머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딱히 저한테 엄청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계속 개인 목표 올리고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인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데뷔한 지 4주년이 사실 조금 안 됐거든요. 이제 3일 딱 지났는데 선물 보내주신 분들이랑 기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잘 해가지고 또 오래오래 해서 이번에 꼭 최고로 장수하는 프로게이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